안녕하세요, 브리큰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다름이 아니라 미니피규어, 아이언맨 미니피규어 모으는 방법 중에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언맨 미니피규어 중 모으기 힘든 게첫 번째로 이고르, 두 번째로 헐크버스터입니다. 이고르는 현재 레고에서 정품으로는 나와 있지 않고 엔드게임에서 나온 이고르는 뭔가 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리고 헐크버스터는 엄청 큰 UCS 버전과 그리고 헐크버스터로 만든 조립품이 있는데 따로 미니피규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발매된 이 중형 미니피규어 헐크버스터가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미니피규어를 모으는 입장에서 중형 피규어는 저한테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니피규어 이고르 그리고 헐크버스터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미니피규어 이고르는 래핀 3802에서 구할 수 있고 또는 센보에서 나온 마크 38 60031 그리고 SY 7016이세 제품에서 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래핀에서 나온 이고르와 센보에서 나온 이고르는 단종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할 수 있는 SY 7016에서 이제 구하셔야 되는데 SY 7016도 제가 알기로는 6월, 5월 경우로 이제 단종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니피규어를 모으시는 분, 아이언맨, 특히 아이언맨 미니피규어를 모으시는 분은 빨리 신속하게 구입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헐크버스터 미니피규어입니다. 헐크버스터 미니피규어는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죠. 따로 내놓은 것도 없고. 예.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센보에서 나온 60030 헐크버스 속에 헐크버스터 미니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고르입니다. 정말 잘 나왔죠? 위에 나와 있는 이 프린팅과 등 뒤에 프린팅까지 정말 이고르를 연상케 하는 미니피규어입니다. 아래에 보이면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흰색 프린팅까지 정말 이고르의 포인트를 잘 잡아냈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고르 미니피규어를 얻으실 분들은 신속하게 SY7016 구입하시길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헐크버스터 미니피규어입니다. 헐크버스터의 이 아크 원자로, 이 무릎과 가슴 쪽 아크 원자로를 잘 표현했으며 등 뒤에 이 아크 원자로를 통한 이 추진력을 얻기 위한 이 가동장치들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헤드 프린팅이 좀 마감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헤드로 바꿔주실 수 있으나 이 헐크버스터 미니피규어의 경우 다른 미니피규어랑 색상이 약간 다른 밝은 레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는 이 헤드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그냥 뭐 딱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 이상 브리텔러였고 앞으로도 모으기 힘든 미니피규어 모으는 팁과 새로운 신규 소식, 단종 소식을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브릭텔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취미생활 되시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